네, 제가 조금 전까지는 카이아 에듀 진행을 하고 있었는데, 이번 시간에는 특별히 제가 강사의 무대로 전환을 해서 카이아 챗봇 이용법에 대해서 잠시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저는 우선은 제가 이제 카이아 에듀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제 갑자기 카이아 챗봇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게 된 이유는, 저는 현재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연구지원실에서 연구자분들이 연구를 수행하시거나 또는 연구 지원 인력들께서 지원 업무를 하실 때 조금 더 수월하게 업무를 진행하시고 과제를 수행하실 수 있도록 연구자 지원 서비스 업무를 제가 담당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매달 이렇게 여러분들 만나 뵙고 있는 이런 카이아 에듀 이거를 이제 메인으로 운영을 하고 있고, 또 저희가 작년 말부터 올해 본격적으로는 올해 초부터 이제 카이아 챗봇이라는 것을 구성을 해서 제공을 해드리고 있는데요. 오늘 이 시간에는 짧게 한 30분 정도 이렇게 카이아 챗봇은 이제 왜 구성이 왜 구축이 되었고 이제 이걸 어떻게 활용하시면 좋을지에 대해서 잠시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뭐 길지 않은 시간이라서 제가 간단하게 저희 카이아 챗봇이 이제 무엇인지 말씀해 드리고요. 그리고 카이아 챗봇은 어떤 내용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 이제 어떤 내용을 안내해 드리고 있는지에 대해서 이제 간단히 말씀을 드리고요. 세 번째로는 카이아 챗봇을 어떻게 활용하실 수 있는지, 그리고 슬라이드에서 잠깐 설명을 드리고, 이제 실제로는 아까 저희 이지바로 시연해 드린 것처럼 저희 카이아 챗봇도 실제 화면을 보여드리면서 어떻게 사용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제가 지금 진행자분이 따로 없이 제가 혼자 강의를 하고 있어서 연구지원자분들께서 지금 제 말소리가 잘 들리는지 채팅창에 한 번만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잘 들리세요? 아, 예,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저희 강의 본론으로 들어가서 카이아 챗봇은 저희가 이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작년 11월 정도부터 오픈을 했고요. 챗봇을 도입하게 된 배경은 이제 다름이 아니고 저희 연구자분들 또는 연구 지원 인력분들 또는 연구 기관들께서 연구를 수행하시는 데 있어서 조금 편리함을 제공해 드리기 위해서 궁극적으로 구축이 된 서비스이고, 사실은 저희가 저희 진흥원 전문기관이죠. 이제 전문기관으로 많은 문의사항을 주세요. 어려운 규정이라든지 특히 연구비 사용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문의를 많이 주시는데, 저희가 기존에도 이 상담 채널은 존재를 하고 있습니다. 바로 전화를 주셔서 유선으로 안내를 받으실 수 있기도 하고, 또는 저희 진흥원 홈페이지를 이제 자주 오신 분들은 Q&A 게시판이 있는 걸 알고 계실 거예요. 그래서 Q&A를 통해서도 질문과 답변을 받으실 수가 있는데, 그런 이제 담당자가 직접 답변을 드려야 되는 경우는 사실 근무 시간이 아니라면 이용이 불가능하시죠. 그래서 이런 점을 저희가 착안을 해서 24시간 언제나 이제 궁금하신 점을 해소해 드릴 수 있는 AI 학습 기반의 챗봇 서비스를 개발하게 되었습니다. 이따가 시연 화면에서 보여드리긴 할 건데요. 챗봇 서비스는 아주 잘 보이는 곳에 저희가 위치를 시켰어요. 이제 보시는 이 화면은 저희 진흥원 홈페이지죠. 홈페이지 메인 화면에 보시면 좌측 하단 부분에 이렇게 맑은 선으로 R&D가 궁금하세요? 라고 묻고 있는 귀여운 챗봇 아이콘을 보실 수가 있고, 이 아이콘을 누르면 바로 이런 팝업 창의 형태로 챗봇을 바로 이용을 하실 수가 있는데, 저희가 연구자분들의 접근성도 조금 고려를 해서 이렇게 웹페이지에서만 제공을 해드리는 것은 조금 이제 편의에 떨어진다고 판단을 해서 저희가 카카오톡으로도 챗봇 서비스를 제공을 해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물론 웹페이지는 당연히 인터넷 통해서 저희 홈페이지 들어오시면 바로 이용하실 수가 있고요. 카카오톡 같은 경우는 이제 카카오톡 그 상단에 보시면 이제 누구나 다 이제 카카오톡을 사용하실 텐데, 검색 기능이 있습니다. 검색에서 저희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전체 플레임을 검색을 한번 해주세요. 그러면은 저희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에서 공식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채널이 보이실 겁니다. 채널을 친구 추가를 해주세요. 그럼 친구 추가를 해주시면 여기 검은색 제 스마트폰을 캡처한 이 화면인데요.
여기서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이름 옆에 좀 로봇 얼굴 같이 생긴 조그만 아이콘이 있습니다. 이 아이콘을 클릭을 해주시면 카카오톡에서 바로 이런 화면으로 보실 수가 있어요. 여기서 바로 서비스를 이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웹페이지, 카카오톡. 최근에는 저희 개발사에서 이번 톡톡이나 페이스북으로도 이용 가능하다고 하는데 아직 저희 진흥원에서는 이렇게 두 가지 채널로 제공해드리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예, 다음은 사실은 이 챗봇이라는 서비스가 저희 진흥원에만 존재하는 서비스는 아니죠. 이제 민간 기업이나 저희 진흥원 같은 이런 공공기관에서도 챗봇 서비스를 많이 활용하세요. 근데 저희는 그런 공공기관이다 보니 전문기관이기도 하고 이런 과제관리기관으로서 연구자분들이 조금 더 쉽게 활용하실 수 있는 그런 어떤 구성이 무엇일까 고민을 많이 했고 이런 네 가지 특징에 따라서 구성이 됐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 우선 챗봇을 저희가 구축하게 된 계기가 연구자분들께서 규정을 많이 문의를 하시는데 그 규정이라는 게 사실은 R&D 규정이 법령에 베이스하고 있어요. 법령에 기초하고 있기 때문에 내용 자체가 어렵습니다. 근데 이 내용을 법령의 조문을 그대로 옮겨서 어렵게 안내하기보다는 조금 더 챗봇이라는 특징을 살려서 이용자분들의 눈높이에 맞게 가능하면 언어도 순화하고 대신에 원래 뜻은 그대로 다 전달은 하죠. 그래서 가독성도 높게 내용을 구성하려고 노력을 했고요. 그리고 우선은 이 R&D 전주기가 상당히 복잡하잖아요. 수요 기획부터 시작해서 나중에 기술력, 성과관리까지 굉장히 많은 내용의 어떤 규정들이 구성될 수 있는데 그 전체 내용을 저희가 챗봇으로 서비스하는 것은 큰 의미가 없다고 생각해서 연구자분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내용으로만 구성을 했습니다. 물론 이 가장 궁금해하는 내용의 근거는 저희가 임의를 정한 건 아니고요.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예전부터 Q&A 게시판을 통해서 연구자분들이 여러 가지 질문을 많이 해주시고 질문의 패턴을 근거로 저희가 네 개의 큰 카테고리를 잡아서 죄송합니다. 네, 카이아 챗봇에 내용을 구축을 해서 이제 좀 집중도 있는 구성을 가져갔다. 그리고 세 번째 특징은 사실 다른 어떤 기관들의 챗봇 형태를 보게 되면 주로 정보 위주로 안내를 하고 있어요. 자세 정보라든지 아니면 주변에 그대로 올려놓은 듯한 어떤 그런 안내에 따로 이제 서식은 또 따로 어떤 담당자한테 받으셔야 되거나 다른 홈페이지의 메뉴로 들어가서 받으셔야 되는 다소 좀 불편할 수 있는 구성인데 저희 챗봇에서는 이런 예를 들어서 협약 변경 신청서다 이런 것들도 바로 다운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협약 변경에 대한 내용도 안내를 받으시고 거기에 필요한 서식을 바로 다운로드 받을 수 있게 구성을 했어요. 그리고 네 번째는 이제 이 서비스의 명칭이 챗봇이잖아요. 챗봇은 말 그대로 어떤 사람과 대화하듯이 이 정보를 제공하는 기능이 구축이 되어야 돼요.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저희가 이제 메뉴를 클릭해서 정보를 보시는 것보다는 사람과 대화하듯이 자연스럽게 정보를 얻어가실 수 있도록 물론 지금은 구축 초기 단계이기 때문에 완벽하진 않습니다. 자연어를 좀 이해하고 대답을 할수 있는 그런 똑똑한 챗봇으로 컨셉을 잡았어요. 그럼 이런 챗봇이 저희가 R&D 전주기를 근거로 만들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여기 있는 내용을 다 보실 필요는 없으세요. 그냥 이제 쭉 듣고 이제 나중에 시연 화면에서 이제 따로 보시면 되는데 크게 R&D 전주기를 이제 크게 네 부분으로 저희는 나눴고요. 처음에 국토교통 R&D 이제 참여하실 수 있는 어떤 필요한 내용 그리고 만약에 참여가 확정이 되셨다, 과제 수행 기관으로 선정이 되셨다라고 하면은 협약 체결을 어떻게 하는지 또 수행하시다가 만약에 협약 변경을 하고 싶다라고 하실 때는 협약 변경도 어떻게 하실 수 있는지 안내가 되어 있고. 이제 가장 많이 문의를 주시는 내용인데요. 연구개발비. 오늘도 저희 카이아 에듀의 많은 부분이 사실 연구개발비와 관련된 내용이죠. 그래서 저희 챗봇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연구개발비에 대해서 상세하게 안내를 하고 있고, 과제가 끝나시고 나면 당연히 성과가 발생할 거고, 성과를 어떻게 활용할지, 무슨 요가 발생한다면 어떻게 처리를 할지에 대해서
안내를 하는 이런 커다란 구성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혹시라도 이 슬라이드 내용 자체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 좀 여건이 되시면 저희 진흥원 홈페이지에 직접 들어가시거나 아니면 카톡에 들어가셔서 지금 이제 천천히 저희 카이아 챗봇에 접속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제가 오늘 강의 끝에 카이아 챗봇을 반드시 이용해야만 푸실 수 있는 퀴즈를 하나 내드릴 거예요. 그래서 지금부터 천천히 저희 카이아 챗봇에 접속을 해주시고요. 실제로 이제 카이아 챗봇은 뭐 이런저런 구축 배경이 있고 어떤 구성으로 되어 있는지 말씀을 드렸지만 실제로는 사용하시기에 전혀 어렵지 않은 그런 서비스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직관적으로 되어 있고 사용하기 편리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선 챗봇을 사용하시려면 이제 이게 웹페이지에서 보시는 어떤 챗봇의 형태가 될수 있는데 여기 보시는 것처럼 메뉴를 직접 클릭을 해서 이제 메뉴가 하이어라키 구조로 이제 세분화 되어 있습니다. 이런 메뉴를 클릭해서 들어가시면 또 작은 메뉴가 또 나오고 그 안에 메뉴가 또 있어요. 그래서 메뉴를 하나하나 클릭해서 정보를 얻으시는 방법이 있고요. 이 화면에서는 우선은 이제 가장 연구비 사용 중에서도 궁금하신 인건비를 내가 찾고 싶다. 그러면 챗봇에서 인건비는 당연히 연구개발비 세목 중에 하나죠. 그래서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으로 들어가셔서 보시면 이제 여러 가지 세목들이 있습니다. 세목 중에서 인건비를 클릭을 하세요. 인건비 밑에 이제 보통은 이제 저희는 국가 연구개발 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을 근거로 이런 내용을 구성을 했는데 사실은 그 내용을 그대로 복사 붙여넣기 하기보다는 저희 Q&A를 통해서 많이 질문 주셨던 그런 FAQ 이런 내용으로 좀 구성을 해봤고 또 인건비 같은 경우는 영리기관에서 많이 좀 관리를 하시고 주의를 해서 사용하셔야 되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 착안을 해서 이제 메뉴를 저희가 준비 있게 구성을 했고요. 인건비를 그래서 만약에 사용 용도가 궁금하시다면 사용 용도를 클릭하시면 되고 어떤 인건비 변경은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 궁금하시면 인건비 변경 방법을 클릭하시면 될 거예요. 근데 이 부분은 이제 6페이지는 어디까지나 메뉴를 클릭해서 정보를 습득하실 수 있는 방법이고 사실은 이 키워드나 문장을 통해서 문장 검색을 통해서 답변을 얻으시는 게 프로세스도 단축되고 간단하시죠. 그래서 그냥 인건비가 궁금하다라고 하시면 마치 친구에게 어떤 질문을 하시듯이 그냥 여기 인건비는 어떻게 사용하나요? 또는 인건비 이렇게 키워드로 검색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챗봇이 AI 학습을 통해서 본인이 알고 있는 답변으로 카테고리를 안내를 할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기존의 시나리오 방식으로 답변을 안내하는 경우도 있고요. 아니면은 정말 사람이 대답하듯이 자연어로 답변을 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제 뭐 어떤 경우로 답변이 되는지는 연구지원 인력분들께서 많이 사용을 하시면서 활용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우선은 슬라이드의 내용은 제가 대략적으로 안내를 조금 해드렸고요. 실제적으로 화면에서는 이제 어떻게 보여지는지 한번 제가 보여드릴게요. 잠시만요. 네, 지금 화면 잘 보이시죠? 네, 지금 보시는 화면은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 진흥원 홈페이지입니다. 진흥원 홈페이지고 좌측 하단에 보시면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저희 카이아 챗봇 아이콘이 있어요. 여러분 바로 클릭을 하시면 돼요. 클릭을 하시면 작은 팝업 창의 형태로 내용이 나오는 걸 보실 수가 있는데 이렇게 작은 팝업 창의 형태로 이제 바로 띄어서 보실 수 있게 이런 어떤 화면 구성을 저희가 메인으로 가져갔지만 오늘은 그냥 제가 시연을 하는 차원에서 이렇게 작은 창으로 보시면 좀 답답하니까 이렇게 아이콘을 직접 클릭해서 들어가실 수도 있고 이 챗봇 메뉴를 저희 진흥원 홈페이지 메뉴에도 따로 준비해놨습니다. 그래서 카이아 챗봇으로 들어가서 큰 화면으로 설명을 드릴게요. 네, 지금
정세정님께서 책꽂이의 크기 위치 변경은 안 되는 건가요? 라고 질문을 주셨는데요. 이거는 이제 저희가 임의로 결정을 할 수, 그러니까 수시로 변경을 할수 있는 것은 아니고 개발사와 얘기를 해서 어떤 위치라든지, 뭐, 근데 창의 크기나 아니면은 어떤 책꽂이 구성하는 룰 베이스는 크게 변경되진 않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어떤, 뭐 어떤 이런 구성은 똑같을 텐데, 뭐, 책꽂이 위치하는 위치라든지 이런 거는 조금 변경은 가능하고요. 네.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그 팝업창에서 보신 거랑 똑같아요. 다만 그 창의 크기만 달라진 거고, 여기에서 책꽂이 이제 안내, 이렇게 인사를 드리고 있는데, 여기서 좀 주의하셔야 될 내용이 있습니다. 저희가 책꽂이 이제 특이점이 서식도 같이 다운로드를 받으실 수 있게 해드렸잖아요. 근데 뭐 저희 공공기관이니까 서식은 대부분 한글 파일의 형태로 되어 있는데, 한글 파일을 다운로드를 받으시려면 챗봇을 접속하시는 브라우저의 환경이 인터넷 익스플로어에서는 안 돼요. 그래서 반드시 저희 챗봇을 이용하시기 위해서는 크롬이나 마이크로 엣지 환경에서 이용을 해주셔야지 이제 서식 다운로드까지 문제가 없이 이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아까 제가 저희 R&D 전주기에 따라서 메뉴를 구성했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래서 그 실제적인 어떤 비주얼은 이렇게 생겼어요. 그래서 국토교통 R&D 참여, 네, 그리고 화답 체결 변경, 연구개발 비사용, 또 기술료 관련된 문제 크게 4개의 대메뉴로 구성이 되어 있고, 저희가 정보 제공의 편의에 따라서 단순히 텍스트로만 안내를 하는 건 아니고요. 만약에 국토교통 R&D 참여로, 잠시만요. 질문자 중에 네이버 웨일은 안 되나요? 라고 해주셨는데, 네, 현재로는 어떤 개발상, 네, 아직 그 부분은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명을 다시 드릴게요. 그래서 사업 공고 같은 경우는 저희가 뭐 책꽂이 이거를 길게 쓰는 것보다는 이미 저희 진흥원 홈페이지에 어떤 안내 페이지가 있기 때문에 그 페이지로 바로 연결되는, URL이 연결되는 형태로 되어 있고요. 참여 방법 같은 경우는 이제 하나하나 제가 누르지는 않을 겁니다. 네, 여러분들이 나중에 누르시면서 제 차분히 보시는 게 훨씬 나으셔서 어떤 신청 자격이라든지 뭐 연구비 어떻게 지원되는지 이런 부분들이 안내가 되어 있고, 이제 R&D 규정은 지금 아마 오늘 교육을 참석하신 분들은 이미 다 R&D를 수행하고 계신 기관에 이제 소속되신 참여연구원일 수도 있고 연구지원 인력이실 것 같은데요. 다들 R&D를 참여할 때 기본은 국가연구개발혁신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국가연구개발혁신 법령과 어떤 항의 규칙, 그리고 저희는 국토교통부 연구개발을 관리하는 전문기관이고, 이제 그냥 어떤 R&D 사업 운영 규정, 그리고 이제 안내가 되어 있는데, 이거는 이제 뭐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에 게시가 된 정보들은 바로 링크로 연결이 되고, 그렇지 못한 어떤 정보들, 매뉴얼 같은 것들은 PDF 형태로 다운로드를 모두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홈페이지에서 도저히 뭐 매뉴얼을 못 찾겠다, 어디 있는지 모르겠다라고 하시면 이렇게 바로 다운로드를 받으시면 됩니다. 혁신법 매뉴얼이 용량이 커서 조금 오래 걸리는데 이거 바로 보실 수가 있어요. 네, 이렇게 이용을 하실 수가 있고, 그리고 처음에 메뉴가 어떻게 구성이 됐는지 기억이 안 난다 하시면은 바로 처음으로 메뉴를 누르시면 메뉴가 다시 나타나죠. 그래서 제가 서식 다운로드가 가능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한 가지 예를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연구를 수행하시다가 우리 기관에 어떤 뭐 연구 이제 기관 변경이 필요하다. 연구개발 기관이 변경되는 거는 협약 사항 중에서도 중대한 협약 변경 사항이라서 전문기관에 어떤 그 협약 변경 신청을 하고 승인을 받은 후에 연구를 계속 진행을 하실 수가 있는데요. 실제로 연구개발 기관이 변경이 된다라고 하면은 서식 다운로드에 협약 변경 신청서 양식들이 들어있습니다. 어떻게 보이는지. 네, 한글 파일로. 지금 제가 한글 파일을 열었는데, 여기서 지금 공유를 여기 다른 형식으로 되질 않아서
보이지는 않지만 아마 연구자 여러분들께서 서식으로 들어가셔서 누르시면 연구개발 계획, 협약신청 변경신청서를 바로 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제가 파일의 내용은 못 보여드렸지만 실제로 한글 파일을 다운로드해서 쓰시면 되는 구조입니다. 제가 나머지 메뉴들을 다 설명을 드릴 수가 없어요. 굉장히 세세하고 많은 내용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필요하신 부분을 직접 클릭해 보시면 되고, 책 보시잖아요. 책 보시니까 아까 저희가 슬라이드에서 보여드렸던 인건비에 대해서 한번 검색을 해보겠습니다. 네, 인건비라고 키워드 검색을 했을 때 이제 챗봇이 보고 있는 본인의 최적의 답변을 지금 하고 있는 상태이고, 예를 들어서 좀 사람처럼 네, 안녕하세요 라고 제가 한번 말해보겠습니다. 네, 이런 식으로 이제 답변, 인사에 대한 반응도 하는 그런 챗봇입니다. 제가 저희 강의 끝무렵에 제가 퀴즈 하나 내드린다고 했잖아요. 퀴즈를 내드릴 건데 잘 듣고 채팅창에 답변을 해주시면 되는 형태로 진행을 할게요. 잘 들어주세요. 저희 카이아 챗봇에서는 연구개발비 사용 내용 중에서 연구개발비를 연구기관이 사용하실 때 모든 항목을 다 사용을 하실 수는 없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연구개발비로 이제 계산하거나 사용하실 수 없는 부분에 대해서 7가지 항목을 안내를 해드리고 있는데, 그 7가지 연구비로 사용하실 수 없는 7가지 항목 중에 첫 번째 항목이 무엇인지, 어떤 내용인지 채팅창에 가장 먼저 올려주시는 분께 제가 커피 쿠폰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한번 검색해 보시고, 가장 먼저 채팅창에 아니, 빛의 속도로 제가 퀴즈를 마치자마자 이렇게 올려주신 분이 계셔서 이 퀴즈가 이렇게 빨리 허망하게도 끝나버렸지만 혹시 다른 분들은 혹시 답변 다실 분들 없으실까요? 아, 네, 맞습니다. 챗봇에 대해서 제가 이렇게 안내를 해드린 보람이 너무 느껴지게 이렇게 빨리 답변을 주셨는데 그 CU박스의 김다비님 저한테 개인 저 이성입니다. 네, 저한테 개인 저 DM으로 연락처 하나만 남겨주세요. 연락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다른 분들도 저희 연구자분들께서 해주신 것처럼 활용을 하실 수가 있고요. 우선은 이제 제가 오늘 이 강의는 사실 어떤 규정 안내도 아니고 거대한 시스템에 대한 안내도 아니기 때문에 시간을 이제 굳이 많이 할애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다음 시간에 이어지는 연구개발비 관리, 이제 오늘은 Q&A 중심으로 저희가 진행을 할 거예요. 그래서 90분 동안 이제 집중해서 들으시고 질문하시고 공부를 하셔야 되기 때문에 잠깐 쉬는 시간 가지시면 될것 같고요. 혹시 저희 카이아 챗봇 관련해서 좀 궁금하신 사항 있으시면 채팅창에 조금만 남겨주시면 좋겠습니다. 궁금한 사항 있으세요?